우리는 항상 성경대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다 해결된다. 말씀만이 해답이다. 물론 아무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표준은 바로 성경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대로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대로라고 말할 때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평소와 식사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부 7시 예배와 2부 9시 예배 사이에 아침은 목양실에서 혼자 급히 대충 먹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까지 3번의 설교를 마친 후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를 3번 하고 나면 밥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주전부리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녁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친 다음에 주일 저녁에 집에 와서는 꼭 라면을 먹습니다. 그래야 주일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것저것 먹은 게 다 속이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합리화 같지만 담임 목사는 토요일 저녁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에 힘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저녁 시간에는 항상 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한가로운 토요일 저녁에 이런 시간에 편안하게 앉아서 고기를 먹는 시간이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부담이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7절 말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표준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 따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고기만 먹겠습니다, 또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정 형편을 생각해야지요.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문자에 담긴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이 들어있는 레위기는 거룩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상을 섬기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생활의 규례들을 일상의 아주 작은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음식에 대한 규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부정하다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돼지를 포함해서 레위기 11장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들은 주로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제사할 때 사용하던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4절 말씀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방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들처럼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쉽게 먹다 보면 우상을 제사하는 제사에 참여하기 쉽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기가 쉽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끄러운 미끄럼틀을 탈 때 처음에는 정지할 수 있지만 아래로 계속 내려가서 가속도가 붙으면 스스로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음식에 대한 규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상의 이방의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돼지고기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저 느슨한 게 좋은 게 좋다고 세상 풍속을 별 생각 없이 따르다 보면 그 경계가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늘 음식이나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의도와 그 이유를 잘 살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 즉 이 성경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든든히 서가라 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14절에 당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대비가 됩니다. 14절에 보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다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곳 광나루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비본질적인 것 다 버리시고 이곳 광나루에 온 이상 경건과 학문이라는 본질에 힘써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넓은 의미의 기독교 교육과 교회 음악을 포함하는 신학 공부에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등산을 하다 보면 제일 쉽고 재미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약간 아래로 느슨하게 펼쳐진 내리막길입니다. 등산객들은 그렇게 나지막한 내리막길을 편안하고 부담 없이,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기분 좋게 걸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어느 날 모두가 알아차리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부담 없고 편안한 길에 들어서서 걷다가 그러다가 결국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말씀 별로 안 읽어도, 뭐 주일 예배만 드려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 기도 없이 살아도 잘만 사라지더라, 신학교 때 공부 별로 안 해도 그저 교회만 자주 왔다 갔다 해도 앞으로 하나님 믿고 교회 음악 연주하고 기독교 교육자로, 목회자나 다른 기독교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라고 생각하며 걷는 길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곳 장신대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현재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곳의 학생이었고 그리고 교수로 가르치기도 했고 지금은 담임 목회도 하고 있기에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곳 광나루에 계실 때 오늘 본문처럼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일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공부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교회 사역 물론 꼭 하십시오. 신학교 공부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교회 사역을 등한시하거나 최소한으로 하는 것, 그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신대에서 열심히 체플 후에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공부를 등한시하는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굳이 말한다면 공부와 사역 중에 지금은 신학 공부에 더 집중하십시오. 사실 교회 사역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부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광나루에 있을 동안에는 더욱 신학 공부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생활의 소중한 버팀목이요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교육, 교회 음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신학 공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십시오.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과 상담하고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곳 광나루의 구성원 모두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제자답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그런 노력 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바로 설 수 있고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지금 이곳 광나루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를 지시며 당하신 못자국이 나기 전에 먼저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 목수의 굳은 살이 베겨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건과 학문의 영적인 기초 체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에는 과연 열심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영적인 학문적인 굳은 살이 지금 베겨 있습니까? 오늘 한국 장로 성가단에 속한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섬기시는 교회 새벽 기도회를 다 참석하시고 다시 종로호가 그 이른 시간에 모이셔서 찬양 연습을 매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단원들 중에는 연세가 아흔이 넘으신 장로님들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성실함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중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광나루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신학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귀한 경건과 학문을 열심히 연마하셔서 신앙적인 배움의 굳은 살을 만들어 가시고 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가 혹시라도 밋밋한 내리막길이라면 이제는 저 천성을 향하여 열심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곧게 정진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광나루의 가족들에게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시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도 잘 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 친히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하여 주님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하여 더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또 이끌어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